네, 채팅방에 오시는 분들 어서 오시고요. 아우, 한 손에 다못 들고 있어요. 자, 오늘은 되게 그 특이한 포테토 칩 시리즈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사실은 이걸 지난 밤에 샀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밤에 집에 너무 늦게 도착해서 사실 지난 밤에는 이제 하룻밤 쉬었고요. 이렇게 이제 농심 포테토 칩그 특이한 맛 3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짜왕 맛이 있고 맛짬뽕 맛이 있고요. 그리고 화제가 됐던 바나나 킹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막 요즘 막 허니버터 바나나 막 그런 향 들어가 있는 과자 감자 스낵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농심은 거기서 이제 수미칩도 있었지만 원래 그 농심은 그 수미칩 말고 포테토칩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 포테토칩에서 그 농심이 라면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감자 스낵을 라면 맛을 만들까 생각을 한것 같아. 그래서 나온 게이두 개예요. 짜왕하고 맛짬뽕.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굉장히 내가 그, 이젠 별게 다 나오는구나 해가지고 한번 이거 보려고 했는데, 이거를요, 4개를 사면요, 그 GS25에서는 종류에 관계없이 그 4봉지를 사면 반값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난밤에 좀 이제 집에 늦게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세 가지 맛에다가 맛짬뽕 맛을 하나 더 사서 사실 지난밤에 한번 먹어봤어요. 일단은 실망하진 않아요. 실망하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그 3종에 대한 비교 한번 해볼 거고요. 참. 그러니까 이것만 과자 두 개가 만난 거예요. 포테토칩하고 바나나킥 하고 만난 거고. 이거는 아마 국내 최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감자 스낵하고 그 라면 스프하고, 아, 네, 조금 이따 와요. 그 감자 스낵하고 라면 스프하고 만난 거는 이게 처음인 것 같아. 참 이제 아무리 우리가 그 라면 스프를 그 뭐냐 라면 그 과자처럼 소소소소 뿌려가지고 그 생라면 그 과자에다 그 스프에다 찍어 먹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그런다지만 이제 감자 스낵이 라면 스프하고 만났어.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신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순서대로 한 번씩 뜯어보도록 하겠어요. 오, 이거 뜯자마자 지금 뭐 바나나 맛 되게 강렬하게 나고 있어요. 바나나 맛을 오늘 처음 뜯어보는데, 이거.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 한줄 자막을 띄우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어저께 맛짬뽕 맛을 미리 한번 먹어봤기 때문에 맛을 스포하진 않겠지만, 제일 이제 궁금해진 건 짜왕 맛이에요. 짜파게티 맛이 더 맛있었을 것 같긴 한데, 이거 맛은 약간, 이거는 오히려 짜왕 맛은 감자 맛 냄새가 더 나요. 자, 그리고 자, 그래요. 역시 이거 맛짬뽕 맛은 제가 먹어봤던 대로 그 짬뽕 향이 강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보이게 해놓고 뭘로 막아야 될까? 아, 나 키보드 있었다. 그걸 까먹었다. 이거를 여기다가 슉 하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세워놓고 먹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해야지. 어우, 정신없어. 됐어. 자, 그러면
이제부터 먹을 건데요. 음료수도 되게 특이한 거 있어서 갖고 와봤어요. 마운틴 듀 라이브와이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오렌지 맛이에요. 오렌지 맛이고요. 이게 어떤 맛인지 한번 보기 위해서 마운틴 듀 오리지널을 같이 갖고 왔어요. 자, 지금 이렇게 꺼내는 지좀 돼가지고, 약간 지금 물기가 지금 새고 있는데. 자, 마운틴 듀를 하나씩 열어보고. 참고로 마운틴 듀그 오렌지 맛도요, 지금은 1 플러스 1이에요. 일단은 음료수부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마운틴 듀 오리지널.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마시는 그 게토레이 있잖아. 그 게토레이 색깔인데, 오리지널은. 뭐, 이 맛은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마운틴 듀는. 자, 그럼 이제 이 오렌지 맛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어요. 이거는 무슨 향이지, 근데? 여기 왜안 떠? 무슨 향인지는 모르겠어. 자, 오렌지 맛 어디가 잘 보일까? 이렇게? 네, 그냥 그 판타 오렌지 색깔하고 똑같고요. 근데 이거 내가 보기에는 판타 오렌지보단 조금 진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익숙한 맛은 사실 이게 오렌지 맛이 좀더 익숙하죠. 우리가 환타를 많이 마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운틴 듀가 약간 그 매니아층이 있어요. 그 마운틴 듀 근데 저는 가끔 마시거든요. 그래서 글쎄 오렌지 향이 되게 특이하게 느껴져. 자, 어쨌든 그럼 이제부터 한번 과자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네, 우유 좋아요님 어서 오시고요. 자, 포테토칩 바나나 킹 맛은 외관상으로 그냥 포테토칩하고 색은 비슷해요. 바나나 향이 들어갔기 때문에 냄새는 바나나 냄새가 많이 나요. 아, 그샵 보컬이었던 이지애 씨요? 왜요? 안 그래도 저 오늘 뭐냐 오프닝 곡은 그거 들었는데 그 프로듀스 101 출신의 그 황하영 씨의 그 솔로곡 들었거든요. 비야 그만아. 저는 이미 그 비야 그만아의 그 뭐냐 라이브를 제한 유튜브로 봤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아, 얼굴 이상해졌어요. 늙어서 그래요. 연예인들도요, 사람이에요. 세월이 지나면 얼굴에 노화는 피할 수 없어요. 껌둥이님 어서 오시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짜왕맛. 짜왕맛은, 네, 그냥 이 포테토칩에다가 그 짜왕스프를 그냥 버무린 것 같아요. 아, 친했다기보다는요, 다른 분의 유튜브로 라이브를 봤어요. 이지혜 씨 옆에 투투 황희영 씨도 있었어요. 아, 얼굴에 너무 맞았어요. 아, 껌둥이님, 네. 제가 지금 이거 짱 맛까지만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뭔가 좀 짭짤한 게 느껴지긴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그 짜장면 드실 때, 짜장면에 감자 잘안 들어가죠. 물론 그 중국집에서 짜장에다가 그 감자 덩이를 넣어주시는 데도 있는데, 짜장에 감자 넣는지 별로 못 봤어요. 어쨌든. 아, 맛짬뽕 맛이요? 맛짬뽕이 그 채팅이 되는구나. 자, 이거는 역시 포테토칩에 맛짬뽕 스프를 묻힌 것 같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난밤에 이거를 사와가지고 그 맛짬뽕을 한 봉지 더 샀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먹어봤어요. 왜냐면 그걸 GS25에서 네 봉지를 사야지 이거를 반값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6,000원 줄 거를 3,000원에 샀어요. 아, 이거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진짜 그 우리 라면 스프시죠? 라면 스프 먹는 기분이지. 우리 그 라면 스프 먹는 그런 기분 있잖아요. 느낌적인 느낌. 그러니까 농심이 이번에 포테토칩하고 바나나 킥을 합치면서 진짜 발칙한 콜라보레이션을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끔씩 그 라면 안 끓이고 그 그냥 생라면 쪼개가지고 그 라면 스프에 그 버무려서 먹잖아요. 무슨 라면 스프를 과자 양념 쓰듯이 해가지고 그런 거를 짜왕하고 맛짬뽕에 시도를 한 거예요. 농심이 하도 라면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니까 막 허니버터칩, 막 허니통통 막 이런 게막 나왔지만 그래서 농심도 그 수미칩에서 그 허니머스타드 맛을 냈잖아요. 근데 사실 수미칩이 좀 비싸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농심이 그럴 바에는 이렇게 승부를 한 거지. 야, 니네, 니네는 라면 스프하고 감자 스낵 안 섞었지. 우리는 라면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섞을 거야. 아, 마운틴 듀요? 이거 오렌지 맛 이번에 새로 나온 게원 플러스 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좀 비교해서 마셔보기 위해서 이거를 같이 사온 거예요. 비교는 아까 해봤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맛이 익숙해요. 그 환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비슷한 맛일 거예요. 그이 마운틴 듀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롯데칠성에서 판매하잖아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이 포테토칩 바나나 킥 맛은 아무래도 그 뭐냐 뭐꿀 먹은 감자칩 뭐 이런 거 그런 데서 그 바나나 맛이 나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 바나나 킥 맛은 이제 약간 좀 식상해요. 맨날 뭐 허니 아니면 바나나를 섞어. 요즘 뭐 뭔가 그 섞어서 나오는 거막 단골 모델이었잖아요. 그 꿀하고 바나나. 그래서 오히려 이건 좀 식상해졌어. 뭔가 새롭진 않아요. 그냥 이 포테토칩 바나나 킥 맛은 그냥 다른 회사들이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만들었다 약간 그런 것 같고 진짜 이번에 좀 진짜 이번에 점수 주고 싶은 거는 일단 이거 라면 스프하고 섞어봤다는 시도. 진짜 살다 살다 내가 감자 스낵을 아니 물론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감자 스낵하고 라면을 따로 사가지고
그 감자 스낵에 그 라면 스프 했다 그 찍어 드셔 보셨던 분 있을 거야. 아니 괜찮아요. 네, 들어가세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라면 스프를 그 버무려 가지고 나왔을 줄은. 아, 물론 그거 있어요. 빙글에 꽃게랑 있잖아요. 빙글에 꽃게랑에서 그 시도는 했어요. 그 짬뽕 라면 스프를, 그러니까 꽃게랑 짬뽕 맛 과자를 내기는 했어요. 근데 그거는 국내 최초의 짬뽕 과자이기는 한데, 감자 스낵을 라면 스프에 떠서 그거. 어쨌든 그래서 하여간 뭔가 시도는 되게 참신해. 지금 이거 딱그 맛이에요. 그 짜왕에다가 유성 스프 안 뿌린 맛, 딱그 맛이에요. 그리고 그 원래 그 짜왕 라면은요, 은근히 그 짜왕 스프가 달아요. 그 야채 풍미도 있고, 그 모르겠어. 그 면발이 그 다시마 반죽인 것도 있고, 짜왕은 그 일단은 그 짜왕 스프 자체가 좀 과립 스프 자체가 달았죠. 이거 맛짬뽕 맛은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진짜 라면 끓여 먹는 게 그냥 이거를요. 그 포테토칩은 라면하고 같이 먹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요, 좀 뭐냐 경고문구 붙여놔야 될것 같아요. 그 뭐냐 꽃게랑 짬뽕 맛에도 그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경고문 붙여야 돼. 그 주의, 라면처럼 끓여 드시지 마세요. 이런 거. 그렇고요. 그러면 자, 이세 가지 맛을 제가 이제 비교해서 한 번씩 먹어봤으니까 일단은 녹화 끊고 토크하면서 먹기 전에 일단 평가를 좀 내릴게요. 좀 이거 과자 세 봉지 다 먹으려면 좀 길어지니까 그 유튜브 구독자들이 제가 좀 먹방을 두 가지 종류로 올리거든요. 좀 짧게 짧게 끄는 거 하고 아예 그냥 그 먹방 토크 풀 영상 그렇게 올리는데, 아살좀 빠졌다고요? 아 요즘 더위 먹어서 그래요. 약간 그런데 그 일단은 이 바나나 킥 맛은 포테토칩 바나나 킥 맛은 이미 다른 회사들이 너무 그 감자 스낵에다가 그 꿀맛 아니면 바나나 맛을 섞은 게 너무 많이 나와버려가지고 너 이미 때가 늦었어 얘네들은. 최초로 생각을, 아 그러니까 최초로 생각을 해서 모방을 했다고밖에 약간 얘기가 안 돼서, 이건 조금 그냥 괜히 그냥 우리도 바나나 스낵 감자 스낵이 있으니까 해보자 그냥 만들어 본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딱히 그렇게 기대는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10점 만점에 이 바나나 킥 맛은, 이거 원숭이에 그려져 있는 거, 이거 바나나 킥 맛은 한 6.5? 6.5 정도 주고 싶어요. 약간 그러니까 그 바나나의 향은 되게 강렬하게 나지만 너무 식상해졌어 이제. 식상해졌고, 그리고 한 이거 짜왕 맛은 한 7.9를 매길게요. 왜냐면 물론 이 감자 스낵에다가 그 짜장 스프를 섞어서 먹는 거는 되게 뭐 새로운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가 짜장면에 사실 감자를 넣는 비율이 별로 없잖아요. 그 넣는 중국집이 있고 안 넣는 중국집이 있잖아요. 그 옛날 짜장하는 곳은 아마 감자를 넣을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짜장 맛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7.9. 그리고 이 맛짬뽕 맛은요, 이게 점수가 제일 높아. 이게 한 8.3. 8.3을 주는 이유는 일단은 향은 굉장히 잘 뵀어요. 향, 외관상 향은 굉장히 잘 뵀는데, 이게 뭔가 살짝 심심해요. 살짝 심심한데 커터떡 계속 몰아서 먹다 보면 약간 목말라요. 약간 그래서 사이에 딱 뭔가 경계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딱그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모르겠어요. 이 바나나 킹 맛이 너무 점수가 깎여서 그렇지, 이 식상함 때문에, 식상함 때문에 점수가 깎여서 그렇지, 그 뭐냐, 다른 맛들에 대한 시도는 일단은 라면, 생라면 과자만 그 스프에 딱 찍어 먹는다는 편견을 벗어나서 감자 스낵을 라면 스프에 찍어 먹는다, 약간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예. 네. 그거는 굉장히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마운틴 듀 같은 경우는 제가 마셔봤잖아요. 이건 이거 오렌지 맛. 이거 오렌지 맛은 근데 원래 마운틴 듀가 약간 상대적으로 그 가격이 비쌌어요. 가격이 비싸서 굳이 이 마운틴 듀 오렌지 맛 라이브 와이어하고 환타 오렌지하고 비슷한 양을 주면요, 저는 왠지 환타 마실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더싼것 같아요. 이게 마운틴 듀 오리지널이 그거예요. 뭐냐, 무슨 향이냐면 뭐 이름이 좀 복잡해요. 이름이 그 시트러스 향? 시트러스 향이 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약간 게토레이하고 또 다른, 또 뭔가 오묘한 그런 다른 맛이 있었는데, 마운틴 듀의 그 오렌지 맛은 그 오묘한 맛을 살려내지 못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운틴 듀는 오히려 오리지널이 좀더 나은 것 같아요. 9점 이상 주는 과자도 있었나요?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제가 방송, 동영상 컨텐츠로 찍은 것 중에는 없어요. 각, 예전에 제가 블로그만 하던 때는 준 적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동영상도 이렇게 찍고, 그, 뭐 블로그로도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그렇긴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녹화를 종료하고, 그, 토크를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